선생님 혹시 가슴 지금 건드리셨나요? 아니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 가슴 막 두근거리거나 힘 빠진다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아니요, 뭐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쌤 이거 V10 알람 뭐죠? 방금 전부터 해가지고 논서스템 V10 영상을 해가지고 지나가고 있어요. 환자분 좀 네. 어지럽지 않으세요? 아 그렇게 말하니까 좀 지금은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좀 가슴이 네.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증상 좀 있으세요? 조금 막 두근거리는 것보다 좀 이렇게 얹힌 것처럼 네. 좀 방금 좀 그러고 좀 몸에 힘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좀 이상하긴 하네요. 쌤 저희 논서스템 V10이긴 한데 지금 30초에서 막 길진 않지만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환자분 심텀도 있어서 노티를 해야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쌤이 환자분 보고 계세요. 제가 노티하고 올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은 건가? 아, 쌤 다시입니다. 하트펠러로 입원하신 김소녀님요. 네, 논서스템 V10이 반복적이면서 좀 지속시간도 10초 이상으로 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트레이트는 80에서 100회, 좀 이레귤러한 양상의 AMBP는 70 정도 유지되고 계시고, 무엇보다 환자분 디지니스와 팔피테이션 지금 호소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김소연님 BCMP도 의심되는 상태라서 논서스템 V10이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검사 결과 보면 괜찮은데, 그래도 일렉트로랑 마그네슘, 카디아 엔자임 정도 나가야 될 것 같고, EKG도 같이 찍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 레본 팔로우 할 텐데요. 혹시 환자 지금 당장에 뭐 베타블로커나 아미오다론 투약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그 환자 아미오다론 예전에 투약 안 했었죠? 네. 일단 저도 가서 환자분 볼 테니까 EKG 결과 보면서 약제 투약 여부는 결정하도록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감시 장치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 가능합니다. 따라서 EKG 리듬을 통해 치명적 부정맥을 감지할 수 있고 알테리얼 라인 웨이브를 통해 환자의 펄스와 혈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심실 상성 부정맥, VTEC의 경우에는 non-sustain VTEC은 30초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환자의 포타슘이나 마그네슘이 저하되어 있지 않은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지,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언제든 sustained VTEC이나 펄스레스 VTEC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심텀과 바이탈 사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A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펄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연하게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각각의 대처가 빠르게 가능합니다. 만약 VTEC 리듬을 보이는 환자에게 알테리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서 빨리 알테리얼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어때요? 환자분 좀 괜찮으신데 많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약간 논서스템 VTEC 양상이 점점 더 길어지고 하트레이트도 이레귤러하면서 VTEC 지나갈 때 BP저하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BP저하도 동반된다고? 네. 아 근데 지금은 모노모픽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서스테인 VTEC 되면은 카디오 버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DP 먼저 부착해보죠. 부착한 다음에 필요하면 버전까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쌤 그럼 디피블레이터 연결해 주시고요. 제가 네. 환자분 머리 내려드릴게요. 환자분! 지금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뛰고 있어서 제가 머리 좀 내려드릴게요.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쌤, 카디오버전 치기 전에 미다졸람 좀 갖고 올까요? 미다졸람이랑 플루마젤도 같이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큰일 났네. 켰어요? 네. 헤드 붙여가고. 잠시만. 갑자기 혈압 떨어지는데? 아 이거 카디오 버전 해야 될 것 같아요. 100줄 준비해 주세요. 아 네! 빨리빨리. 쌤! 패디! 제일 발라야죠. 아, 네. 안 그러면 혼자 뻔히 보여. 빨리빨리 여기 있어요. 아 뭐야 이거. 똑바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차지해 줘요. 네 100줄 충전합니다. 쌤 잠깐만 싱크. 싱크요? 싱크를 눌러야 카디오 버전이 돼요. 싱크도 안 했어? 아 진짜. 논서스테인드 VTEC이 서스테인드 VTEC으로 악화되며 환자의 혈압 저하나 의식 저하와 같은 현상이 동반된다면 응급으로 샥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펄스가 있다면 심실 상성 부정맥을 교정하기 위해 카디오 버전을 시행할 수 있고 간혹 영상에서처럼 카디오 버전인데 디피블레이터 장치에 싱크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디피블레이션으로 전기 충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카디오 버전 요청에 반드시 싱크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응급 상황에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의료진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무엇보다 환자의 처치가 늦어지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므로 VTech에 관해 자세한 대처 방법은 소년 간호사 채널을 참고해주세요. 어? 잠깐만. 환자분! 환자분! 에이랑 외부도 없고! 나와. 환자 의식 없어요. CPR. 네, 바쁜 방송, 발판 가지고 올게요. 엠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에피네프린 가져올게요. 아, 네, 에피네프린 아니고 지금 디핍을 준비해야지. 네? 네? 디핍 준비해, 디핍 200줄. 샥하게 바로 샥 준비해주세요. 네. 샥허블 리듬 CPR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데피브릴레이션입니다. PEA나 ACE2가 같이 넌 샥허블 상황에서는 심실이 수축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투약이 가장 우선시되나 펠슬리스 VTEC이나 V-FIP과 같은 샥허블 리듬은 비정상적인 전기신호로 심실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부르르 떨리는 상태로 제수동을 통해 심장의 전기신호를 전부 차단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샥허블 리듬 CPR은 초기 1회 전기 충격 후 CPR 지속, 그리고 2분 뒤 리듬 확인의 순서가 권장됩니다. 초기 1회 전기 충격과 CPR 후 리듬 확인 시 RSC가 되지 않았을 때부터 에피네프린 투여, 인튜베이션, ETCO2 모니터링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CPR 상황이라고 무턱대고 에피네프린만 찾지 마시고 샥허블, 넌 샥허블을 구분해주세요. 중환자실은 환자의 감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샥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샥허블 리듬으로 샥을 두 번 시행한 후에도 RSC가 되지 않는다면 아미우다룬이나 리도카인을 투여가 권장되며 CPR 랩 등을 참고한 가역적 병인을 치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BP 유해줄 침해됐습니다. 샥 치도록 할게요. 물러서세요. 네. 네. 샥 또 왔습니다. 하나, 둘, 샥! 컴프레스 교체할게요. 컴프레스 지속하면서 2분 후에 리듬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환자분! 환자분 깬 것 같은데요? 혈압도 괜찮고 네. 펄스도 있는 것 같고 네, 웨이브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바르시 된 것 같아요. 환자분! 네. 정신 드세요? 왜요? 다시 VTEC 올 수도 있으니까 네. 패드형으로 바꿔주시고 CPR 플랜 나가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미오다른 300ml 일단 준비해주세요. 아미오다른요? 환자한테 봐가면서 투약 여부 결정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패드 부착해주세요. ACLS 알고리즘에서는 CPR 2분 후 리듬 확인을 원칙으로 정해놓았습니다만 명확한 ROC 상황이라 판단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핸드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발적 움직임 감지, A라인 펄스 웨이브의 상승, ETCO2 수치가 35mm 머큐리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 에코를 통한 심장 움직임 발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아로시스의 근거가 없는 경우 디피빌레이션을 시행했다고 가만히 있으며 리듬을 확인하지 말고 곧장 흉부 압박을 시행한 뒤 2분 주기에 따라 핸드오프 후 리듬 확인을 시행합니다. CPR의 목적은 환자 소생입니다. ACLS 알고리즘은 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가이드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입니다. 환자의 소생까지 가는 과정에서 길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표준화된 길을 안내해주는 ACLS 알고리즘을 참고하시고 환자 소생까지 무사히 도달하시길 기원합니다. 소년간호사 채널 내 ACLS 알고리즘이 과정별로 게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까 좋다 한 것 같아.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잘 줬어. 잘 줬네 심지어? 그 와중에 잘 줬어. 이게 뭐야? 잘했는데 왜? 잘했어. 하나, 둘. 아 좌우가 다 바대잖아요. 잠시만. 똑바로 좀 어떡해. 자꾸 당황스럽게 하네. 그러지 마라 뭐. 그냥 거꾸로 붙여. 하나, 둘. 또 똑바로 줬는데? 아 반대로 주라고! 진짜 빌런이네.